제가 영화를 봤는데, 코미디에 아주 집중한 영화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영화였잖아요.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분 한 분 좀 여쭤보면서 스케줄을 할 텐데, 먼저 감독님. 여쭤보겠습니다. 레드카펫 행사 보내는 처음이시죠? 네, 이렇게 보내는 처음입니다. 네, 네, 제 기분 어떠신지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영화 보면서 좀 덥잖아요, 여름이잖아요. 시원하게 웃고 즐기고, 또 보너스로 따뜻한 운동까지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영화가 잘 되길 바라시는 분들, 시원하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최기아 감독님, 육감역으로 이번 작품에서 정말 파격적인 변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장도 남다르고 큰 웃음을 담당하고 계실 때 캐릭터 설정은 어떻게 좀 디테일하게 잡으셨는지 궁금해요. 캐릭터가 어쨌든 저희 뭐 참고할 만한 상황이 없었어요. 네, 도인이라서인가. 제가 감독이 V라이브를 통해서 본 게 있는데 아쿠아맨을 참고를 하셨다고요. 아쿠아맨, 네. 마이클 잭슨. 여기 캐릭터의 외모를 말하는. 네, 네, 그렇죠.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무더기 옷이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네, 그 옷은 어떻게 해석을 해서 입으셨는지. 옷이 아니세요, 초반에. 네, 뭐 해석이라고 할 게 없고요. 네. 거짓처럼 보일 수 있는 옷이 무엇인가 보라고 네. 네, 그 옷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그 의상이라기보다는 네. 몸을 가리는 용도로. 아, 그렇죠. 네. 일단은 굉장히 또 이슈가 된 게 준우 씨와 이 허세과의 최고의 브로맨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떠셨는지요? 네, 저도 정말 준우 씨랑 굉장히 네.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잘 맞는 내용을 못 만났거든요. 네. 네네. 정말 잘 맞았고, 덕분에 어떤 그 프로그램스가 잘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역마다 잘 소화하고 계시는 멋진 배우 최경환이었고요. 이영석, 정성훈 배우님께 여쭤볼게요. 당찬 성격의 아씨, 회원이 얼마 주셨는데, 남자 비생이라는 소리는 거의 첫 등장이나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시나리오 읽고 딱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는지 소감 이게 있으실까요? 재미가 엄청 재미다. 엄청 재미다. 네, 그래서 끊을 수가 없었다. 네. 원래는 제가 너무 피곤한 상태여서 조금 보다가 좀 자다가 다시 일어나서 보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끊을 포인트가 없더라고요. 시나리오에. 그래서 한숨에 다 읽고 나서 아 이건 안 알리는 거 같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참여했어요. 일자 대본 일자 맞자니까는 느낌이 딱 오셨나요? 첫 일단은 뭐 조선의 첫사랑하고 여러 가지 이런 수식어가 있는데 첫사랑이 바로 있습니다. 네, 첫사랑으로 촬영하신 기분 어떠신가요? 너무 주변 동료 배우들에 대해서 새롭게 네. 대해서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네. 너무 주변에서 겁을 많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마음의 준비와 어떤 겨울에 저희가 촬영을 했기 때문에 네. 완만의 준비를 하고 촬영이 임했는데 저는 힘든 걸 전혀 못 느꼈어요. 다행히 이제 좋은 분들이랑 할 수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서 첫 사귀를 기망도령으로 끄는 게 정말 신기하셨던 것 같아요. 아, 이 첫 사귀를 기망도령을 통해서 이 연기에 대한 것 자체가 남을 때도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닐까. 너무 감동적이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제가 예지원님한테 이렇게 살짝 물어봐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저한테 좀 배우시네요. 아,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난설님을 뵙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작품을 하시는 거 선택하게 된 오랜만에 영화시잖아요. 선택하게 된 딱 이유가 있으시다고 하실까요? 아직까지 이런 소재의 영화는 없었잖아요. 네. 상극인데 어렵지 않아요. 네. 여기 아주 신박한 코미디인데 얘기해도 되나? 일단 읽다 보면
그래서 너무 즐겁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삼각관계 안에서 연기를 하는 것 자체도 너무 설레면서 기념감 있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거기 캐릭터가 명문가의 자체, 뭐 품이 있는 따치한 그런 캐릭터를 맞추셨는데 너무 잘 어울리시죠? 그냥 현실에 엄친다 잖아요, 그죠? 예. 자, 다시 한 번, 예, 감사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